실제로 확보해버렸지요. 즉, 이번 군사작전도 성공적이었던 것이고, 흑해로 나가는 요충지인 크림반도에다 돈바스까지 내려냈으니 푸틴의 지지율은 최고율인 89%를 찍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게 되죠. 영토를 뺏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저 러시아 것들이 우리 영토를 뺏어갔다. 그냥 나토 확 가입해버리자. 더 적극적으로 가입 정책을 벌여 하고 나토 가입 부스터를 밟았지요. 푸틴은 이에 또한번 위기감을 느꼈는데, 그는 장고 끝에 마침내 2022년 계속 놔두면 우크라이나는 진짜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. 안 되겠어.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아예 밀어버리자. 그리고 칠러 정부를 수립하는 거야. 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야 만 것입니다. 물론 이건 대단한 모험이니 푸틴도 엄청 고민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푸틴은 희망 회로를 돌릴 근거가 많았죠. 일단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군사 개입은 다 성공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적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침체로 타격을 입은 데다 2021년에는 아프간에서 미군도 철수하고 바이든의 리더십도 불안했습니다. 또한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 중이니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